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상효원의 서귀포에 있는 상효원에 찾아왔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딱이네. 날씨가 좋아서. 수국이 이제 비기 시작할 계절이죠. 아, 이쁘다. 엄마 정원이라. 엄마의 정원. 진짜 이뻐. 그 담양에 있는 대나무 거의 비슷하네. 여기 좋다. 와, 매실 터널. 더운 날 아주 시원하고 아주 좋네요. 여기 매실 터널 맞지? 와, 좋네요. 이제 나이가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이런 자연이 좋고 숲이 좋고 새들이 좋고 꽃이 좋아지네요. 젊을 때는 20대나 30대 뭐 그때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자연하고 가까울수록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자리는 여기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세요. 이쁘네. 역시 수국이 이쁘다. 여기가 도채비 정원, 도채비 정원이랍니다.
아, 그늘이 좋네.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잠시 쉬었다 가셔도 되고요. 아, 저기 앉아서 커피 한잔 딱 시원한 냉커피 딱 마시면서 아, 김밥 사가지고 왔으면 김밥 딱 먹으면서 커피하고 김밥은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제주도 저번주부터는 아주 그냥 고사리 장마라고 날씨도 흐리고 습하고 막 분무기로 뿌린 것처럼 비가 오고 막 우산 쓰기도 뭐하고 안 쓰기도 뭐한 그런 날씨였는데 오늘은 날씨가 제주도 날씨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날씨고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주도에 딱 여행 왔는데 바람 몹시 불고 비는 억수로 쏟아지고 2박 3일 뭐 4박을 왔는데 제주도 여행 제대로 못하고 그냥 비구경만 하다가 그냥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가신 분 그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주도 왔다가 본의 아니게 뭐 교통사고로 첫날 딱 도착해서 렌트카 빌려가지고 딱 여행하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여행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추억도 있을 거고 좋은 추억도 있을 거고 다 사람마다 다 좀 뭐 다 개인 이야기가 있죠. 여행 이야기 뭐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주도에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안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꽃 이름이 뭔가요? 이 꽃이 좀 동네에도 이게 피어 있는데 이 꽃 이름은 몰랐는데 여기 있네. 이 꽃 이름이 공조팜나무구나. 공조팜나무. 멋있네. 이쁘네. 담장이나 이런 마당 앞에 다 심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하네. 잠시 쉬었다 가는 거. 그늘 지고 시원하고 좋네. 나무 그늘이 확실히. 와, 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어두운데. 와, 눈에는 엄청 어두워 보이는데 카메라는 환하게 보이니까. 구실잣 밤나무. 그늘이 시원하고 좋네. 꽃나무 터널. 둘이 걸을까? 둘이 같이 걸으실래요? 또 밝은 빛으로 나가야 되네. 더운데. 자,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코너.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저 멀리서 목탁 소리가 나네요. 목탁 소리. 우리
백담사나 어디 깊은 산 중에 있는 그 목탁 소리는 또 틀려요. 그 우리 지택가나 일반 우리 도시에 있는 그 우리 무슨 사찰 있잖아요. 거기에 나는 목탁 소리는 또 틀립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새소리 뭐 그리고 또 저번에 또 무슨 소리 냈더라? 경운기 그리고 카센터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자주 카센터 자주 가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타이어 뺄 때 그 있잖아요. 그 드릴인가요? 탁탁 그리고 다시 채울 때 똑같나요? 재밌으라고 그냥 개인기 잠깐 한 거고요. 카츠 소리인가 까마귀인가 소리 소리 마 소리 연불 소리가 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곳 둘러보실 꽃내음이 잠시 저기 앉았다 가야겠다. 역시 자연이 좋아. 자연의 소중함. 자연아 고맙다. 숲에 앉아있으면 그냥 스트레스에서 근심 걱정 근심 걱정은 느끼죠.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건강을 위하여 숲을 자주 찾으십시다. 중요한 건 자주 찾아도 자연 보호는 잘 하셔야 되겠죠. 산에다가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시면 안 되고요. 가슴으로 눈으로 느끼고 보고 느끼고 자연 너무 좋아. 씻고 뜯고 맛보고 죽이고 아니고요.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힐링 숲 여행. 날씨가 좋으니까 사진이 그냥 아무데나 탁 찍어도 다 멋있네요. 풍경이 멋있습니다. 짜장 곱빼기나 먹고 가야 되겠다. 배고파. 하루 종일 밥 안 먹었더니 배고프네.